아, 네, 안녕하세요.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의 저자 강범규입니다. 아,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가장 큰 반전은 네, 라면집 얘기는 없다. 아, 네. 이 책의 그 제목이 지어진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독자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원래는 저는 그냥 책을 처음 쓰겠다고 생각하고 집필했을 때는 디자이너들이 보는 책을 썼었어요. 그리고 출판사를 컨택해서 만났더니 편집하시는 분이 다 좋은데 이렇게 책 쓰시면 안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디자인 층이 이렇게 낮대요. 독자가 그쵸, 많지 그쵸, 않아서 예, 시장이 그쵸, 작아서.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볼수 있는 걸로 다시 써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왜냐면 기존에 썼던 거다 거의 버려야 네,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과감하게 좀 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일반 사람들이 네. 보면 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왜 디자인을 알아야 되는지 네네. 네, 알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책을 다시 쓰게 됐고, 네. 그리고 제목은 제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제가 그 출판사 편집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몇번 했었대요. 근데 편집장님께서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죠 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맞아요. 예. 계속 내리에 남는다고, 맞아요. 타이틀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저는 그냥 예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저도 되게 그 제목을 보고 굉장히 읽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역시 그 이제 책 표지에 역시 보니까 네책 표지에 보니까 이제 5천만 원으로 130억을 만드셨다고. 띠지 예,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띠지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 때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인가 제가 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을 좀 옮길 일이 있어서 회사 가치평가를 했었는데 자산가치 한 13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회사 평가를 처음 받아보고 네, 얘기를 그런 건가요? 그러고 좀 놀랐는데. 그 지금 운영하고 계신 회사가 이제 프리젠트라는 회사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이 프리젠트라는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그 상품 기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제품을 하나를 정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걸 설계까지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실제 제조는 안 합니다. 저희가 공장은 없고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걸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찾아서 그걸 OEM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회사에다 맡겨서 제품을 만들고 다 만들면 판매도 저희가 합니다. 아,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이제 브랜드 딱지가 뭐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브랜드는 다 저희 브랜드죠. 100% 저희 브랜드가 아닌 거는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회사의 비전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브랜드 만드는 것. 그게 저희 회사 비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A4용지 한 장에서 스케치로 시작해가지고 네. 이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릴 것 같다 해서 네네. 공장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생산해 주세요라고 해서 파는 건가요? 뭐, 같은 말인데, 일단 우리가 그것을 디자인을 하는 거죠. 설계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누가 제일 잘 만들지, 그리고 공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그런 일과 더불어서 서점도 하고 있고요. 서점이요? 네. 그리고 카페도 하고 있고요. 아, 그 사옥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그 지금 업무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의 그런 뭐 일반적인 루트인가요? 그러니까 진로 커리어적인 루트인가요? 아니면은 되게 독특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지금 그런 쪽의 방향으로 많이 디자이너들이 좀 턴해서 가고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대부분은 의뢰를 좀 받죠. 그쵸, 그쵸.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그래픽 그쵸, 작업, 뭐 광고나 뭐 포스터서부터 그런 작업을 해주고, 공간 디자이너들은 뭐 공간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뭐 그쵸, 그쵸. 건축이 됐든 뭐 인테리어가 됐든 뭐 무대가 됐든. 제품 디자이너들은 제품에 대해서 뭐 그게 뭐 핸드폰이 됐든 뭐 컵이 됐든 의자가 됐든 이걸 해서 줍니다. 근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디자인 피가 굉장히 작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들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디자인을 하나 하면 네. 이 정도의 금액을 준다라는 게 뭐 암묵적으로 좀 있어요. 물론 네. 그것도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A급 디자이너, 뭐 네. B급 뭐 이렇게 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디자인료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뭐 궁여지책으로 네. 클라이언트들이 뭐 기업에서 네. 이 디자인의 같은 디자인의 그 어떤 창의적인 가치, 네, 네. 이런 창작적인 작업물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 인정을 안 해주면 네. 그럼 직접 해보면 어떨까? 직접 이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네. 뭐 조금 돈이 투자돼야 되겠지만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네. 요즘 만들기도 좀 옛날보다 쉽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만들어서 런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를 좀 일찍 했었고 네, 네.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계속 지금 그쪽 방향으로 네.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 의뢰를 들어오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해도?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디자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주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죠. 굉장히 네. 대접받고 일을 하시는 그런 훌륭한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은 뭐 적어도 90%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적당한 이런 대접 네. 가치에 대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 보면은 이제 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한번 디자인 경영 뭐 이런 거 말씀하셨었고 어떻게 아세요? 예? 아, 저 신문 네. 읽었으니까 알죠. 네. 그랬었고 진짜 네. 옛날 얘기인데. 네. 그러고 네. 이제 뭐 사실 현대차도 이제 그 피터 슈라이어인가요? 네. 그분이 오시고 나서 디자인이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실은.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아니 그래도 디자인에 대한 중요도가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맞아요. 디자이너로서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뭐 디자인 수준이랄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훌륭하죠. 뭐 굉장히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어요. 네, 옛날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네.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건희 회장님이 네. 신경영하면서 네, 그렇죠. 밀라노에 가서 네. 사장단들 데리고 네. 그때 저는 뭐 디자인 경영 선언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이태리, 미국에 비해서 디자인이 그래도 꽤 많이 쳐져 있어서 제 선배님, 제가 입사했을 때 제 팀장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우전자 출신이신데 네. 카페하라는 얘기 막 많이 들었대요. 해외 디자인을 그냥? 너희들 뭐 그냥 우리 디자인 할 생각 하지 말고 카페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세대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뭐 전자제품은 정말 탑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뭐, 네. 뭐 거의 뭐 선두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IT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되게 뭐 굉장히 앞서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거의 이제 뭐 디자인 리드해가는 수준인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데 어느 쪽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리서치하는 영역, 뭐 디자인 컨셉을 잡는 영역 네, 이런 네. 것들은. 네. 그래도 이렇게 깊이 있게 디자인 컨셉은 어떤 방향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는 아직도 선진국의 리서치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는 뭐 서비스 디자인 쪽이나 네네네. 이런 부분 네네. 쪽은 뭐 디자인 전략 컨셉 메이킹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진보적이고 네.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특히 스타일링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 압도적이에요? 특히 네. 외국 교수님들이 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드로잉하는 거 보면 네. 스케치하는 거 보면 네. 정말 놀래고 한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걸 보면요 네. 외국에 있는 프로 디자이너들도 그렇게 스케치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뭐 이 스케치 잘하는 게 디자인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꽤 많이 저희가 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 이제 하신 그 활동 중에서 네. 해피콜이라는 그 진짜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근데 거기서 총괄 디자이너로 활동하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네.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는
이제는 부산에 있으면서 네. 해피골 사장님이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달라고. 네네. 그때는 조그만한 회사였고 직원도 뭐 많지 않았었죠. 네. 그러면서 뭐 양면펜 디자인을 하게 됐고 뭐 그렇게 시작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네. 그 해피콜 대표님이 저를 잘 보셨어요. 그래서 계속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해서 그때 해피콜의 초창기였었고 네. 그 후로 한 12년 정도는 제가 해피콜에서 개발되는 제품 전부를 네. 이렇게 총괄 디자인으로 개발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후에도 계속 저는 해피콜과 인연이 돼서 디자인이나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직접 디자인은 안 해도 뭐 그리고 해피콜은 제 이후에는 쟁쟁한 디자이너들이 해피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계신 이돈태 대표님. 그분도 해피콜에 계셨어요? 아니요, 해피콜 디자인을 했죠. 아, 해피콜 디자인을 했다고? 네네네. 제가 소개를 했었고 그때는 저는 삼성에서 스카우트 되기 전에 네네네. 텐저린 디자인, 영국의 네네. 유명한 제품 디자인 회사거든요. 네네. 거기 공동 대표로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또 해피콜 디자인을 하고 네네. 사실 그분이 들어오면서 저는 자발적으로 제가 네네. 안 하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제가 시간이 생겨서 제가 한 디자인을 가지고 런칭해 보면 어떨까 그게 지금의 프리젠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해피콜에서 수없이 많은 제품들을 디자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그래도 양면펜 디자인이죠. 양면펜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셨던 건 어떤 거였어요? 양면펜은요. 네. 저는 그 전에는 전자제품을 디자인을 많이 했었는데 기능이죠.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후라이팬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전 전자제품 했다고 그랬잖아요. 텔레비전, 뭐 전자악기, 오디오 뭐 이런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제품이에요. 사람의 손길이 없어요.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하고 후라이팬은요 잡아야 되고요. 그쵸. 열에 굉장히 강해야 돼요. 메터리얼들이 그렇고요. 플라스틱도 밝은 컬러를 쓸 수 없어요. 왜냐? 밝은 컬러를 쓸 수 있는 재료들, 플라스틱 종류가 많은데 그건 열에 약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백고라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건 밝은 컬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컬러에 대한 제약도 있죠. 그리고 어떤 열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설거지하기 좀 편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후라이팬은 뭐 종류도 많고 사실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네모난 펜이냐 동그란 펜 이렇게만 보이는데 좀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 제품을 기획했을 때 그 뭐 디자인의 차별화 포인트 이런 건 어떻게 좀 두나요? 저는 일단 저는 뭐 컨셉이 중요한데 뭐 디자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사용적인 부분 어떻게 해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립감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사용성이죠. 그리고 뭐 내구성도 이게 뭐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튼튼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뭐 일반인들이 가장 공감해 준 부분 이뻐야 되잖아요. 뭐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 트렌드에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체공학적인 이것도 뭐 사용성에 해당되겠고 또 디자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가격입니다. 가격도 디자인에 영향을 미쳐요? 아 당연하죠. 아니 재료를 뭘 쓸지를 결정해야 되면 그게 다 가격에 옷만 해도 이거 뭐 어떤 메터리얼을 쓸지 가죽을 쓸 건지 아니면 가죽 대신에 인조 가죽을 쓸 건지서부터 세무라고 하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지금 뭐 범퍼도 요즘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료 있죠? 형태에 따라서 장식적인 요소가 많으면 또 비싸질 것 같기도 하고 가격도 그런 이슈. 가격, 사용성, 미적인 부분, 인간공학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거기다가 뭐 주위와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조화로 공간 속에서의 조화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디자이너가 이게 그냥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 만들어 놓고 최종적인 모양을 다듬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애초에 기획부터 그냥 다 어떤 재료를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군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후진적인 매뉴팩처링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선배님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산업화 시대 막 60년, 70년, 뭐 80년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다 결정돼 있었어요. 스펙이 결정돼 있고 무슨 기능이고 뭐 어느 정도 가격대고 이게 결정돼 지금도 뭐 그렇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결정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이너들이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타겟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두 가지 프로젝트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디자이너들이 상품 기획부터 참여해서 그걸 리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대기업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뭐 다시 그러니까는 다시 뭐 비슷한 표현을 하면 70년대 80년대 디자이너 최고 디자이너 그 조직의 최고 디자이너의 직급이 부장이었어요. 이사가 없었습니다. 저가 대학 다녔을 때 저희 교수님들 그때 분들은 이사님이 없어서 그때 LG인가 어디가 최초로 디자인 연구소장님이 상무이사가 된.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만 해도 디자인의 총 리더가 부사장 레벨이고 현대자동차도 부사장이고 애플도 지금 조나단 아이브가 수석 부사장이잖아요. 뭐 그 정도 직급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디자인 배울 때 그래서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디자인이요? 지금 얘기했던 거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다룹니다. 그럼 뭐 자팍다식한 걸 다 받. 그럼 이제 스케치부터 뭐 제품의 기획 이런 걸 다 그 4년의 과정 동안 배우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디자인을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뭐 그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디자인이라는 학과가 예술대학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서울 미대 안에 디자인학과가 있어요. 뭐 건국대학교에도 예술대학 안에 뭐 아니면 조형대학 안에 디자인학과가 산업디자인과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외국으로 나가보면 디자인학과가 공대 더 많지 않을까? 아니면 반반일까? 제 생각은. 그럼 뭐 일리노이즈 공과대학 안에 디자인 산업디자인과가 있고 브루넬 대학교 뭐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고 그리고 뭐 밀라노 공과대학에도 있고 그러니까 공대 안에 산업디자인학과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 산업 디자인과 다 있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인식하기로는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이 상품을 만드는 디자인 그래서 그게 소비자들한테 가장 익숙한 것 같거든요. 이 디자인이 또 대분류가 또 나눠질 수 있나요? 아 그거 글로 가면 자꾸 저기 아카데미안 거기도 약간 클리어하지 않 분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학과 안에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리고 뭐 공간 디자인, 뭐 패션, 의상 디자인 뭐 이렇게 있는 학과가 있고요. 아니면 또 어느 대학을 보면 디자인 학과 안에 그냥 산업 디자인이 있고 이 산업 디자인이 제품 디자인을 의미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산업 디자인 있고 뭐 시각 디자인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패션이나 의상 디자인과가 있고 뭐 인테리어 학과나 뭐 공간 디자인 있고. 그리고 건축은 보통 건축대학이 따로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또 그것도 합치고 있기도 하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곳곳에 있네요. 디자인이라는 게 뭐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 있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디자인이 다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면 디자인이 안 디자이너들이 참여 안 한 곳이 없을 겁니다. 옷도 그렇고 뭐. 상품도 여기를 그렇고. 보라고 하시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허공이라 상당히 어색한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 이제 라면집도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디자이너가 하면 라면집 어떻게 달라지냐? 아, 그거 네. 그 진짜 질문. 그냥 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작가님이 네. 책 내용에도 없다 본인이 벌써. 네. 아무튼 서대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책에 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그 라면집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알고 기대하셨는데 네. 책장 덮을 때까지 라면집 그쵸.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질문을 작가님이 하셨으니까 네. 그럼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뭐가 달라지냐는 질문인 그쵸. 거죠. 네. 저는 디자이너들이 뭐 10명의 디자이너가 라면집을 하면 네. 10가지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걸 시각화하는 네. 10가지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100명의 디자이너가 하면 네. 또 100가지 차별화된 아이디어, 컨셉이 나오고 그걸 디자인한 안들이 나올 겁니다. 디자이너들이 하는 본연의 일이 네. 차별화된 컨셉,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요. 아. 그것을 비주얼라이징, 공간을 만들든 그것에 대한 컨셉을 구현하는, 실현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컨셉과 디자인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라면집의 컨셉이 모던할 수도 있고 네. 클래식할 수도 있고 아주 전문적인 뭐 인도풍 라면집 아니면 전통적인 네. 일본식 라면집을 갈지 네. 그건 뭐 각양각색이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네. 뭐 결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네. 디자이너들한테 맡기면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안 맡기면 어떻게 될 건데 네. 디자이너한테 안 맡겨도 굉장히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누군가 만들어낼 거고요. 네. 엔지니어가 됐든 네. 뭐 그냥 인문학 영문과 나오신 사장님이 네. 하든 네. 그리고 그분도 또 그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실현하실 거예요. But 그러나 디자이너들처럼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을까? 디자이너처럼 그 컨셉, 그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잘 실현해야 할 수 있을까? 이 실현은 저는 비주얼라이징, 시각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시각화는 그냥 만들어낸다는 거, 눈에 보여지게 네. 만들어낸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네, 있어요. 디자이너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쵸. 제가 선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찾아봤더니 엄청 많이, 네. 제가 책을 진짜 100권도 더 봤습니다. 디자인 정의만 찾겠다고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네. 100권도 넘는 책을 그냥 네. 뒤진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랬더니요, 디자인은 뭐다라는 정의가 20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는 뭡니까?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그쵸, 그쵸. 변호사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그쵸. 디자이너는 뭐 하는 거죠? 디자이너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이너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 그게 디자인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네. 저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고 그거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은 디자인을 했다라고 디자이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이너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차별화인가요, 그럼?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네. 어떤 생명과, 디자이너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일단 다르게 뭔가 네. 제안해줘야 되는 역할? 네, 네. 의무인 것 같아요.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네.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 네, 네, 그쵸. 뭐 그런 역할처럼 네. 이거 어떻게든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시각화시키는 거. 그쵸.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 그럼 이제 디자이너의 그 세 가지 본질을 이제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세 가지 본질은 뭔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첫째는 네.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둘째는 그걸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네네. 의미 없는 차별화는 의미가 없다고 그쵸, 그쵸.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결국 셋째로 네. 이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디자이너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어떤 작업인가요? 차별화된 아이디어 약간 그것도 이렇게 믹싱해서 얘기하면 네. 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 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네. 아이디어 이것을 잘 만들 수 있으면요 네. 이걸 나는 시각화를 못하겠다 그거는요
진짜 디자이너들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이거는 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시각화는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네. 거라서 다른 사람 할 수 있지만 맞아, 맞아요. 정말 그 가치 있는 차별을 만드는 것은 네. 굉장히 그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네. 드릴까요? 네. 저도 저 이런 소식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디자이너랑 예술가는 좀 다르잖아요. 특히 네. 예술가는 더 디자이너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네. 창의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제프 쿤스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생존 작가 중에서 네.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예술가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네. 제가 언젠가는 그 다큐멘터리도 봤었는데 네. 이분 예술가잖아요. 네. 근데 이분 작업실에 네. 그 스태프들이 한 70명 정도 있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네. 뭐 교수님께서는 200명은 지금은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0명의 스태프들이 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만난 한국의 그분도 네. 꽤 유명하신 화가신데요. 네네. 그래픽을 하시는 화가신데 이분도 스텝이 파인아트를 하시는 분이지만 10명에서 2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무튼 창작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스텝들과 같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술가분들이 하는 거는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닐까요? 그 실제 그걸 만드는 작업들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하겠죠. 그 과거에 그 현대 미술 쪽에서 네. 이제 그 조영남 씨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네. 조영남 씨가 이제 그 화투로 이제 이용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이제 화가의 손을 빌려서 이제 그렸다. 이것 때문에 재판까지 갔고 네. 진짜 판결까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디자이너 쪽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조영남 씨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 말 그대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얘기를 가지고 네. 사실 제가 세미나를 갔었을 때 네. 실제 이 얘기를 가지고 네. 약간 파가 쫙 나누더라고요. 네. 파도처럼 나와서 이쪽은 이건 이게 무슨 예술이냐 네, 네. 이거 사기 아니냐라는 네, 네. 거랑 한쪽은 네. 예술가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요? 네. 저는 예술가 근데 조영남 씨 거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네, 못해서 네, 네. 단언은 하긴 어려운데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듀상이라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작가님? 듀상의 네, 네. 그 샘이라는 작품. 네, 네. 네. 그거는 예술 작품인가요? 작가님 생각 어때요? 저는 사실 미술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일단 그 미술 시간에 배웠는데 예술 작품이라고.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요, 네. 제 기억으로 네. 오래전 기억인데도 700억이 넘는 경매시장에서 네. 7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되고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하지 않을까. 더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품이 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네. 모조품 가격도 장난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접했습니다. Anyway, 이 듀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출품한 작품이죠. 네네. 그 샘은 네. 이 사람이 만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이거 남자 소변기를 거죠. 그냥 길거리에서 샀잖아요. 네. 유일하게 듀상이 한 일은 사인했어요. 사인을 한 게 답니다. 네. 그걸 이제 전시장에 냈다가 막 논란이 일었었죠. 네. 논란이 일어서 네. 어떤 미친놈이 이런 작품을 여기다 출품했냐. 네. 그러고 나서 그거 사실을 동료 미술가한테 든 듀상이 이제는 막 논쟁을 시작한 거죠. 네, 네. 기고도 하고 니들이 네. 미술을 아냐. 그래서 듀상의 작품이 그렇게 거금에 거래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사람들에게 미술에 대한 개념의 새로운 시각을 던져준 거예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예술적 가치를 결국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깬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그렸냐? 그럼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예술가는 자기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예술가다. 그러면 조영남 씨는 예술가가 아닌 거죠. 그쵸. 근데 듀상 같은 사람이 예술가다라고 보면 듀상은 예술가다. 네.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네. 생각의 예술의 폭을 넓혀준 거죠. 네. 그림을 내가 직접 그리지 않아도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네. 이게 남자 소변기가 아니라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냥 물이 남는 샘이라는 연못
네. 서로 봐줄 수도 있지 않아? 사물은 이렇게 다르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같은 사물을 보고 다양한 각도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뭐 그런 걸 일깨워 줬다. 훌륭한 예술가다라고 인정하면 네. 예술가죠. 이 얘기가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가님의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예술가다. 주상은 예술가다. 아. 내가 그림을 그렸다, 내 손으로 그렸다, 안 그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자극을 주고 변화를 줬냐. 그 부분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에. 뭔가 사실은 예술가로서는 네. 사실 누군가에게 좀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차별화만큼이나 이제 어울림에 관한 또 쓰셨더라고요. 네. 언뜻 보면 이게 좀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어떤 관계인가요, 이 둘은? 차별화와 어울림은요 네. 디자인에서 다루는 많은 요소들 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 다. 디자인을 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개념은요, 두 단어는 굉장히 상반돼 있어요. 반대돼요. 차별화가 심하면 어울림이 좀 깨질 거고요. 네. 굉장히 어울리게 하려면, 굉장히 조화롭게 하려면 차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둘이 네. 상반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네. 둘이 서로를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 언어다. 아. 그리고 디자인할 때 두 재료는 꼭 넣어야 된다. 아, 하나로 빠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 재료는 넣어야죠. 실제로 이제 그 작가님 그 사옥, 프리젠트 사옥도 이 어울림과 차별화의 네. 요소가 들어갔다고 어떻게 좀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네, 책에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건축을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가님을 찾아뵀었고 네. 그냥 부탁했던 게 벽돌로 좀 져달라고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저희 건물이 들어서는 그 지역에 보니까 참 드물어요. 한국에 그런 데가 드문데 네. 거의 다 빨간 벽돌인 거예요. 큰 교회도 빨간 벽돌이죠. 네네. 뒤에 빌라들 바로 옆에 빌라도 전부 빨간 벽돌인 거예요. 그래서 레드 계열의 벽돌로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했어요. 네. 그 안에서 왜냐하면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네. 이 전체적인 지역적인 어울림 그 안에서 좀 빼어났으면 좋겠다. 좀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렸었죠. 결론적으로는 폐건축인데 네. 해체돼서 없어지는 벽돌을 네. 갖다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 자국들이 다 있어서 오히려 빨간 벽돌에 그레이 컬러가 막 네. 얼룩이 묻어 있어서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건축가님이 약간 벽돌을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쌓지 않고 네. 부분적으로 막 돌출시켜서 음영이 있게끔 네네. 해주셔서 네. 뭐 어울림 안에 차별화가 되게끔 네. 제가 부탁했던 걸 잘 소화해서 해주셨어요. 아 그럼 이제 그 사옥을 이제 그 디자인하신 분은 이제 건축가님이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걸 네. 이제 의뢰인이 또 디자이너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좀 뭐 철학이 좀 뭐 부딪힌다거나 뭐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지나요? 이게 좀. 그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분이랑 네. 1년 넘 건축까지 이루어지게 1년 반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축보다 한 두 배 이상 걸린 건데요. 네. 이분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마다 매주 만났어요. 그게 뭐 한 5, 6개월을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네. 또 건축가님도 또 그걸 좋아하시고 또 저한테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둘이서 만나서 매주 한 번은 만나서 식사를 늘 네.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디자인,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컨셉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되고 네. 나중에 인테리어까지 네. 끝까지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코어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예산하고도 걸릴 수도 있고 규제하고도 걸릴 수 있잖아요. 가장 크게 뭐 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들은 없나요? 없었어요. 저는 네, 너무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등이 있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네. 힘들었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행복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그 작가님이 하신 것 중에서 둘이 유아병기
아, 네. 예, 이거 굉장히 이상적이었는데 저도. 아, 네. 저도 보긴 봤거든요, 이걸요. 아, 예. 아기 있으세요? 아, 아기는 없는데 아무튼 그냥 뭐 인터넷 같은 봤었는데. 아, 그래요. 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는 네. 제품을 개발할 때 네.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뭔지를 네. 핀셋처럼 찾아내고 네. 우선순위를 정하고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나가죠. 그래서 네. 유아병기 시장에서는 아기는 엉덩이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쓰는 병기 커버에 앉아서 하기에는 불편한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병기를 따로 팔아요. 조그만한. 맞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뭐 볼일 보겠다라는 표현을 하면 엄마 아빠가 병기 위에다 아기 병기를 올려줘요. 그럼 아기가 이제는 볼일을 보고 네. 끝나면 다시 아기 뒤처리하고 아기 병기를 또 바닥에 놓든지 어디다 걸어두든지 하는데 둘이 유아 성인 병기 커버는 성인 병거 커버 위에 아기 병기 커버를 하나 더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쓰겠다고 하면 아기 네. 병기 커버를 내려서 쓰면 되고 네. 또 엄마 아빠가 쓸 때는 또 아기 병기 커버를 위로 올려서 쓰면 되니까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고 아기가 네. 응가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또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큰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이고 네. 거기다 더불어서 인간공학적인 네. 설계들을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개발할 때 네. 어른들도 이렇게 엉덩이를 다 측정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네. 취합을 해서 네. 그 인체공학적인 데이터 값을 적용한 디자인 네. 인간공학적 설계도 하고 네. 또 뭐 위생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항균 플라스틱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점들이 차별한 거죠. 기존에 없던 제품들이 갖고 있는 네. 새로운 가치를 만든 경우라. 그럼 이제 이 유아용 변기 이제 둘이 유아 변기 개발하시고 네. 아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기존에 있는 제품의 어떤 불편한 점들을 해결했던 부분이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 팀들이 뭔가를 개발할 때는 네. 국내에서 시장 1등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없으면 네.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정한 목표예요. 네네네. 그래서 개발에 들어갔을 때는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네네, 그쵸, 그쵸. 1등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사실 그 판단을 하고 개발을 해도 1등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쵸.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하지 말자라는 네. 게 예나 지금이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그 둘이 유아병기 다 개발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 앉았을 때 인체공학 그거였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아 글쎄요. 그거는 좀 순조롭게 그래도 뭐 개발이 됐다. 측정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나마 네. 꽤 순조롭게 개발이 되었던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개발 기간 걸렸던 거예요? 개발 기간은 네. 그래도 뭐 그래도 한 1년 안 걸렸나? 1년은 그냥 통상적인 기간인가요? 네, 저희가 네. 다른 일반적인 기업보다 개발 시간이 네. 한 작게는 그래도 제가 제 생각엔 네. 두 배에서 한 다섯 배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유독 오래 걸리시는 거네요, 일단. 일반적인 기업. 네, 굉장히 프로세스를 이렇게 많이 밟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네.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사용자들한테. 일단 모형을 만들어서. 네, 시제품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그럼 또 네. 얘기가 분명히 그쵸, 나와요. 피드백이 나오겠죠. 네, 피드백이 분명히 네. 나옵니다. 그럼 또 하고 또 테스트하면 안 네. 나올 것 같지만 또 나와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네. 애기 욕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무슨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우리 자동차 아니야? 얘 지금 3년째다. 얘 3년째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근데 물론 그때는 네. 그 제품은 굉장히 우리가 혁신적인 걸 하려고 했어요. 기존에 있는 완전 상상도 하기 어려운 네, 뭐 이런 네. 걸 도전했는데 네. 구조적으로 못 풀겠더라고요.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그거 하느라고 네. 시간을 거의 뭐 1년 반, 뭐 2년을 보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 6조 나오는데 네.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상품을 개발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개발하고 또 유통은 별개인 것 같거든요. 이게 좋은 디자인과 좋은 제품이 아무리 나와도 이 유통망이 없으면은 판매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네. 그게 곧
영업이고 마케팅이다. 아. 특히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네. 진짜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쵸, 그쵸. 구매자들이 그리고 사용자들이 네. 미디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좋으면 입소문을 다 내주세요. 그 힘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제품의 경쟁력이 없고 비슷한 경쟁력, 그러니까 네. 차별화되지 않은 비슷한 상품을 개발하면 네. 마케팅과 영업에 돈을 막 써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제품의 경쟁력이 있으면 그 뭐 밸류 가치가 있으면 네네. 가치 있는 제품이면 네. 그러면은 마케팅과 영업에 아, 돈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마케팅과 영업에 쓸 돈을 여기다 개발비에 올인해서 그래서 1등 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 정도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자. 아, 그 정도 아이디어가 없으면 네. 하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저는 그 제품 런칭 일단 개발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들고요. 네. 런칭해서 잘 될지도 모르겠고 네. 잘 되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자라고 이제 팀원들께 얘기가 됐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안 나와 적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많죠. 만드나요? 많죠. 많아요. 엄청 많죠. 한 어때요? 뭐 한 80%, 90%?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네. 획기적인 그러니까 80%, 90%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획기적인 네. 뭔가가 없어서 이제 그냥 이건 접자. 네. 네. 다른 네. 상품을 또 해보고 이렇게 네. 가시는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많냐면 네. 개발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유사 제품이 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 제품이 출시가 먼저 그러면 네. 허무한 거죠. 그쵸, 우리가 벌써 한 네. 6개월째 개발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시제품이 다 나와 있는데 네. 물론 디자인은 달라요. 네. 네. 근데 컨셉과 아이디어가 같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물론 디자인 다른 것만 가지고 후발 주자로 네. 뛰어들 거냐는 판단을 하는 네, 그쵸, 그쵸.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는 그냥 포기하자. 아, 완전 독보적인 걸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아니 네. 후발주자가 선두를 네. 잡으려면 저는 마케팅이나 영업 그쵸, 그쵸.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냥 쓰지 말자 그 돈. 아. 아직 금형을 안 팠으니까 아. 뭐 몇 천만 원이나 억 단위 돈은 아직 안 들어간 거 아니냐. 그냥 이 정도 돈 썼을 때 네. 접고 마음을 접고 네. 우리는 또 찾아보자. 우리는 또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네. 시장에서 적어도 1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도전해보자.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아, 이제 완전 제품력으로 그냥 승부를 하시네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식빵 전문점을 보신 그 시각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뭐요? 식빵 전문점, 식빵. 아, 네. 아 그거 짧. 저 되게 흥미로웠어요. 짧게 그래서. 썼는데. 왜냐면 이제 진짜 서울에 좀 핫플레이스 네. 가면은 그 식빵 그 전문점이 있어요, 진짜. 아, 그렇죠. 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네. 저는 이렇게 이제는 뭐 그렇게 핫한 정도 모르고 제가 네. 가끔 서울을 올라오면 네. 식빵을 파는 전문점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왜냐면요. 네. 우리나라 제가 한번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네. 쌀 소비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빵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빵 시장 커지고 있고 그쵸, 그쵸. 또 빵 시장이 또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뭐 뭡니까 파리바게트나 네. 뚜레쥬르나 이런 그쵸. 대기업이 빵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동네 빵집은 경쟁하기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그런 큰 대기업은 거기에 뭐 엄청난 자본력도 있고 개발 인력도 있고 그쵸. 그 사람들이 신제품 메뉴도 주기적으로 신제품도 내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큰 돈을 써서 마케팅도 하고 그쵸, 있고 뭐 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동네 빵집이 어렵죠. 그래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려고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조금 더 줄여서 다양하지 못하고 특성화된 어떤 빵 하나를 특화시켜서 네. 그거라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뭐 대표적인 게 빵 중에서 식빵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쵸.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드시니까 식빵에 특화돼서 네. 거기에 뭐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식빵을 많이 하지 않나. 아. 뭐 쌀 식빵을 한다든지 제가 쌀 식빵 좋아. 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고서 아, 진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식빵 전문점이 생긴 게 있구나. 아, 그럼 이게 식빵 전문점이 이제 진짜 많이 생겨서 지금 더 포화가 되면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시장의 원리가 네. 다 이렇게 시장에 올린 것 같아요. 네네.
경쟁이 치열해지면 누군가 네. 경쟁이 좀 덜 치료한 이게 시장 이 생태계잖아요. 네네, 이 생태계죠. 생태계에서 너무 치열해서 먹을 것이 없다. 네. 그럼 좀 더 다른 데 가서 먹을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 치열하니까 부대끼기 싫다.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찾아가서 여기에 막 열매나 과일들을 찾아내는 먹거리를 찾아내는 네. 그러면요 귀신같이 알아요. 지금처럼 또 네트워크가 빨라서 정보가 네. 빨리 흐르잖아요. 네. 야 이쪽에 먹을 게 있대. 우리도 여기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아. 그러면 여기가 또 그 뭐 이게 마케팅 용어인가요? 네. 여기가 다시 저기 블루 오션에서 레드 오션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누군가는 여기 너무 치열해.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를 찾아내고. 뭐 이거 반복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제 식빵이 치열해지면 또 다른 빵으로 뭐 단팥빵이나 뭐 이런 빵으로 또 뭔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상품에 이런 걸 할 때 가장 강력한 차별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차별화는 네.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겠죠. 왜냐면 뭐 어떤 제품이냐 네네네. 그리고 네. 뭐 시대적 환경 네. 뭐 환경적인 시대적인 네. 영향 뭐 지역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네. 다 다르지만 네. 퉁쳐서 얘기하면 본질적인 차별화가 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네.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은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리고 영양 좋은 음식 아니면 맛있는 음식 뭐 교통수단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네. 안전하고 네. 그리고 빠르게 그쵸. 옮기는 겁니다. 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쵸. 뭐 시계는 정확해야 되고 음향이 오디오다 음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본질적인 기능이 차별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같은 맥락에서 다른 얘기를 또 하나 드리면 네. 다른 단어를 쓰면 가성비의 차별화. 가성비 차별화. 왜냐면 여러 요소 중에요. 네. 가격만큼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없어요. 시장에선. 그러면 가격 대비 네. 본질적인 기능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가성비가 좋은 게 가장 차별화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 가격이 척도가 되네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네. 뭐 가장 좋은 뭐 디자인과 성능의 자동차 네네. 뭐 연비가 좋은 자동차 네. 가격 대비 가장 훌륭해 보이는 여행 상품, 뭐 가격 대비 뭐 기능이 훌륭한 네. 뭐 아까 저 오디오, 네. 그러니까 뭐 본질적인 기능 그걸 좀 더 다른 언어로 하면 뭐 가성비가 좋은 거지 차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럼 작가님도 그러면은 이 제품을 이제 개발하실 때 네. 이 가격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안 그러면 디자이너가 아니라 네. 가격을 난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디자인한다. 그건 파인아트예요. 그러면 그렇게 디자인한 경우는 네. 거의 100% 생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걸 생산하는 거는 기업인데 네. 기업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걸 판매된다는 걸 그러니까 상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품이 아닌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상품은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상업적인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 그럼 그 아까 유아 변기 이제 개발하신 사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유아 변기 같은 걸 개발하실 때는 그러면은 일단 그 변기들의 그 가격들을 일단 쭉 보시고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개발을 해야겠구나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 개발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저희는 일단 네. 아이디어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찾고 나서 네. 이 정도 아이디어면 네. 이 정도 가격을 받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네. 기존 시장에 이 제품이 뭐 25,000원, 3만원, 35,000원 네. 뭐 대충 이렇게 형성되어 그렇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 내서 새로운 가치 네. 뭐 새로운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네. 뭐 새로운 편리성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네. 상품화 했으면 이 가치에 대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요. 평균 3만원입니다. 업계 네. 제품의 평균이. 네. 근데 이 가치가 만원 정도는 때로는 2만원의 가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여기
핸드폰에 네네. 누군가 처음에는 카메라를 여기 넣읍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기존의 핸드폰에는 카메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난 카메라를 넣었는데 그럼 기존의 핸드폰 가격이 50만 원대다. 네. 핸드폰 넣은 거를 55만 원 받을 건지 70만 원 받을 건지는 네. 이 핸드폰 넣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카메라 넣는 비용이 네. 3만 원 들어갈지 4만 원 들어갈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소비자가 아하.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격을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카메라 말씀하셨으니까 핸드폰 가격이 얼마고 카메라 가격이 얼마인데 그 두 개 다 필요한 사람은 일단 두 개 다 살 거니까 거기서 네. 이거 하나로 줬을 때 그 편리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은요. 네.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은 이걸 제가 뭐 시중에 3만 원짜리다. 네. 제가 6만 원에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안 팔려. 6만 원짜리 제품이냐 이거죠. 근데 이걸 4만 5천 원 정도로 네. 낮췄다 팔려. 네. 그러면 이건 4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네.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업에서 결정은 하겠죠. 근데 네. 그건 의미 없는 결정. 안 팔릴 테니까. 그 둘이 유아병기 하실 때도 처음 어쨌거나 시장 내놓을 때 가격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가격 책정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 뭐 그럼 이제 뭐 가격 수정이 좀 있었나요? 처음 가격하고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잘 팔리면은 아니요, 저는 수정은 네. 없었어요. 한 번에 그냥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내놓고 나서 잘 팔렸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럼 너무 잘 팔리면 더 올릴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네.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한 번 똑같은 제품인데 네. 오늘은 5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6만 원이다. 네. 같은 제품이에요. 네. 소비자가 거의 용서할까요? 용서 안 할 수 있죠. 예. 네. 미쳤다고 생각. 미쳐. 얘 뭐죠? 이런 기업 네. 뭐지? 네네. 네. 네. 그 이제 그 지연 씨 사례? 그 직원이셨나요? 네. 네 맞아요. 데리고 네. 있던 직원. 네네. 그분이 퇴사를 하시고 케이크 가게를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그 우리 제목 이제 네. 남원 씨도 디자이너 가면 다릅니다. 맞죠. 좋은 사례. 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희. 전지현이라는 신입 지원이 있었고요. 네네. 제가 있었던 학교에 네. 제자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리젠트 회사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고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감각이 아주 출중한 친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고 네. 3년 내내 칭찬했던 기억뿐이 안 났던 직원인데 네. 이 친구가 어느 날 불현듯 네.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네. 뭐 케이크 만드는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쵸. 뭐 왜냐하면 네, 많잖아요 일단 본인이 케이크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제빵 그래요? 경험도 아예 없고 몰라요? 그냥?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유일한 경험이라고는 여기서 저희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네. 3년 있었던 게 단데 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저는 뭐 사실은 실패해도 배운 게 많을 그쵸. 테고 그래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바로 성공을 했어요. 첫 비즈니스인데 네. 본인이 부산에서 이 창업을 하고 네. 주문을 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뭐 김해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뭐 때로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주문을 하고 네. 그 출장 왔을 때 또 케이크를 찾아서 네. 서울로 가고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정도야? 네가 뭐 처음 하는 비즈니스고 네, 네, 진짜 그쵸. 네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그쵸. 뭐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빵을 잘 구운 것도 아니고 뭐 말씀대로 네.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사업 경험이 네.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왜 성공한 거야? 네. 근데 제가 인스타를 보는 순간 네. 그리고 지연이가 만들어낸 레터링 케이크를 보는 순간 네. 제가 단번에 왜 성공했는지 알았습니다. 지연이가 만든 케이크는 너무 이뻐요. 그리고 너무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크, 네. 이게 또 레터링 케이크잖아요. 뭔가 데코레이션을 잘해야 되는 케이크인데,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유니크하고, 지원이가 만든 이 디자인들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네. 비주얼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인, 그 케이크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뭐 인스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네, 또 그 전국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랬던 사례입니다. 네. 진짜 그런데 그 딱 케이크를 딱 보는 순간, 근데 그 전에는 그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셨나요? 이런 케이크를 뭐 만들 생각이나 뭐 실제 뭐 저 이렇게 케이크 해서 한번 해볼게요라는 이런 것도 없었나요? 당연히 없었어요. 없었고 네. 말 그대로 저희 회사에 있을 때는 그래픽 디자인만 했었고 근데 전 지현이가 감각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 예를 들어서 무슨 커튼을 하나 달아야 될 일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뭐 의자를 하나 사라 네. 그러면 제가 꼭 지현이를 시켰어요. 아니면 얘를 시키면 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감각이 있으니까. 야, 진짜 감각이 뛰어나셨던 분이네. 사업도 잘하더라고요. 라면집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뭐 라면의 뭐 그 모습이라든지 데코레이션 이런 것들은 좀 차별화해서 뭐 그게 다른 각각의 다른 뭐 같은 신라면 끓이더라도 다른 라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뭔가 디자이너는 다른 전문가 집단보다 어쨌건 비주얼을 잘 다루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비주얼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왜 크냐면요. 그 얘기하면 사실 2박 3일 걸리는데 네. 사람이 사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정하시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네. 감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맞아요. 직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우리의 감성, 감정, 직관은 비주얼에 그렇죠. 시각이 약하죠, 시각이. 너무 약해요. 예쁜 여자 보면은 그냥 뭐.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네. 인간은 그 다음에 결정을 먼저 해요. 직관적으로 해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그 합리화를 하죠. 맞아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네.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네. 어떤 사업을 하든 네. 뭐 어떤 일을 하든 비주얼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너무 학교에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요성을 제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죠. 아니요, 근데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요. 네. 영국은 초등학교 때 네. 다섯 가지의 기본 과목이 있어요. 네, 네. 뭐 체육, 네. 뭐 모르겠어요. 뭐 국어를 가르치는. 네, 네. 중요한 건 다섯 과목 중에 하나가 디자인 과목. 디자인 아니 따로 있어요 과목이? 네. 미술이 아니고요. 디자인. 아, 네. 미술이 아니고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학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영국이 좀 스마트한 것 같아요. 기초 학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샌드위치 가게 성공 스토리 제플 슈츠는 어떤 사례인가요? 아, 그거 작가님 처음? 네, 처음인데 좀. 그래요? 네. 재밌지 않나요? 아, 재밌게 읽었는데. 예.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샌드위치 가게를 한다. 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 같아요? 샌드위치 가게 일단은 뭐 맛있고 맞아. 많이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쵸? 또 없나요? 그러니까 맛있어야 되고 네. 양이 많으면 성공할 것 같다. 그렇죠. 많이 넣어주면 재료 많이 넣어주면. 네. 네. 그리고 또 목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도 좋아야죠. 그렇죠. 음식점은 저도 뭐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음식점 개업하는데 이게 성공할까에 그쵸. 있어서 저가 자리가 제일 1순위죠. 맞아요. 누가 질문하면 일단 맛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목이 중요하다. 그쵸.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쵸.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호주 멜버른에 있는 이 제플슈즈라는 샌드위치점이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지 않는 골목에 거기다가 건물의 7층에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테이블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왜? 그쵸, 궁금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핸디캡, 사람의 유동인구도 없고 건물의 1층도 아닌 7층에 올라오지도 않는 곳에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면서 이 샌드위치에 대한 주문자에 대한 배달을 작은 스몰 낙하산에 매달아서 떨어뜨려서 준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들은 뭐 인터넷으로 했겠죠. 샌드위치가 떨어지면 그걸 뭐 잡느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자기 샌드위치를 잡아서 그냥 골목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샌드위치를 기다리고 남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같이 웃고 자기도 웃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같이 빠르잖아요. 뭔가 재밌으면 금방 그쵸. 퍼지잖아요. 그쵸. 입소문이 나고 그럼 어딘데 나도 가보고 뭐 그쵸. 맛은 어떤데 그래서 뭐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도 이 이야기를 접하고 이건 너무 재밌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네네.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관점을 좀 바꿔보자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야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핸디캡이거든요. 약점이거든요. 7층에 샌드위치 음식점을 그쵸. 한다. 약점이에요. 약점. 그걸 장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 약점? 이거 약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제프 슈츠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럼 작가님의 관점을 봤을 때 이 제프 슈츠 이 창업자는 네.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굉장히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보다 더 디자이너 같은 사람. 디자이너의 생명이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죠. 네네네. 뭐냐고. 네.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드는 네. 사람. 한마디 더 붙이면 가치 있는 그쵸, 차별화된 그쵸. 아이디어를 내는 네. 사람인데 제프 슈츠를 창업한 친구는 네. 너무 스마트하고 어떤 디자이너보다 훌륭한 디자이너. 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얘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여기 보고 얘기할까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애플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 뭐 너무 할 얘기가 저도 많은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곡절이 많았고 애플을 망해가는 회사를 다시 살린 경우인데 그때 망해가는 회사를 다시 살릴 때. 살린 방법이 디자인이었어요. 맞아요. 네. 조나단 아이브라는 디자이너를 다시 데려다와서 디자이너로, 그러니까 그 루드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혁신적인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 혁신적인 디자이너를 내놓고 압도적인 디자인을 내놓고 기술적으로 앞섰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MP3 플레이어도 사실은 한국이 먼저인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저는 애플에서 그쵸. 전 세계를 퍼트린 격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작해놓고 그쵸. 실제 전 세계 시장은 애플이 먹었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괜찮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아시나요? 대학을 1년 반 정도 다녔어요 그때 공부한 게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저도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요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를 할 때 거기에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실제 공부한 것은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를 했다 거기를 청강했다 그 그래픽 디자인 수업을 내가 듣지 않았으면 애플은 결코 이렇게 아름다운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요 재밌는 것은 그 후에 애플이 혁신적인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는 조나단 아이브도 건재해 있고 뭐 최근에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디자인을 굉장히 비즈니스의 중심에 놓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고 나서 어쨌거나 혁신적인 제품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 기존에서 더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정도지 네네.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안 난다는 그래서 오히려 스티브 잡스 이분이 디자이너 아니었나 뭐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혁신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프리젠트라는 이제 기업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은 이제 직접 상품 디자인도 하고 개발 판매까지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럼 3M 같은 회사인가? 그걸 지향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저는 3M이요? 3M 굉장히 그 혁신적인 기업이죠. 그건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 나이키 같은 회사를 지향하고 있고요. 나이키도 제조업은 안 하잖아요. 기획과 디자인만 하잖아요. 그리고 전세 뭐 제조는 오히려 뭐 그렇죠. 공장만 하죠. 옛날에 한국에서 왔다 지금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거죠. 갔고 그리고 전 다이슨 같은 회사. 다이슨의 실제 제임스 다이슨은 산업 디자인학과를 나온 디자이너예요. 맞아요.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신데 그런 회사가 제가 이렇게 지향하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혹시 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뭐 산업군의 제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런 건 되게 문제 있는 큰 것 같다. 이런 거 좀 개선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궁극적으로 뭔가 내가 이거는 좀 바꿔보고 싶다라든지
그러니까 스티브슨 제가 알기로 네. 그 의료 수술기 기구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그것도 한번 제가 바꿔보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입원하는 동안 또 실제 뭐 디자인도 했다고 듣기도 했고 맞아요 의료기기 네.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 의료기기 시장의 크기가 자동차 시장의 크기에 아무리 적어도 100배 이상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그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동차 네. 시장이 워낙 큰 산업인데 근데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의료는요 특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네. 이루어지고 네. 의료비는 막강해요. 의료비는 그러니까 의료산업 시장은 어마어마하고 네. 자동차 시장과 견주지 않을 정도로 작가님은 이제 어느 그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어느 산업이나 뭐 이런 쪽에? 아 저는 사실은요 네. 농업에 관심이 있어요. 농업이요? 먹거리. 아 먹거리. 네. 먹거리라고 하면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그냥 뭐 잼 같은 거를 그냥 뭐 새롭게 만드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네. 우리가 네. 제가 걱정이 많아요. 네. 네. 영화에 그런 단어 있잖아, Winner Takes All. 예, 예, 예 그렇죠. 지금 그쪽으로 가속화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옛날에는 이 산업이 네. 뭐 대기업도 있고 네. 중견기업도 있고 네. 중소기업도 있고 뭐, 네. 뭐 1인 기업도 있고 이렇게 네. 계층이 있는데 네. 이 계층이 없어지면서 대기업 있고 네. 나머지 스몰 기업이 있을까 말까 네, 그쵸, 정도라는 네. 걸로 지금 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옛날엔 대기업이 뭐 자동차 산업도 하고 항공 산업도 그쵸. 하고 뭐 큰 뭐 의료 사업, 바이오 산업 이런 네. 거 하는데 지금은 뭐 빵 만들고요. 그쵸. 대기업이 커피도 다 하고요. 네, 다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뭐 GS라든지 슈퍼 다 사라졌죠. 네. 저 옛날에 우리 동네 우리 어른들께서 하신 동네 네. 구멍가게라고 그랬는데 작가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제가 쓴 언어를 100% 이해를 아 저희 동네에 있어가지고 네.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근데 뭐 동네 그런 조그만 슈퍼 구멍가게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대기업이 돈 되는 거 다 양극화에 있습니다. 예. 양극화에 그래서 그 대기업은 제가 이해도 돼요. 왜냐면 대기업에 있는 그 인재들이 그 뛰어난 두뇌들이 그쵸, 예. 큰 산업도 하지만요 돈 되는 사업들을 다 검토해서 오너들에게 보고할 그쵸,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런 막 빵집 하죠, 커피 네. 하죠, 뭐 음료도 하고 뭐 골목 상권에 뭐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죠. 이게 가속화 될 거고요. 네. 거기다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중소기업이 저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목마름이 많아서 데이터를 좀 얻고 싶어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데이터에. 그렇죠. 대기업은 본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쵸. 특히 카드 회사는. 예, 그쵸. 그래서 본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뭐 열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 속, 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마음은 모른다. 네, 네. 지금은요, 사람 속 마음이 다 보여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네. 자기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가 옛날엔 몰랐어요. 네. 지금은 다 보여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대기업과 네. 작은 회사들이, 네. 그리고 작은 회사들이 뭐 했던 어떤 비즈니스를 네. 냅두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에 관심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나마 농업이 네. 조금 뭐, 대기업이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산업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요즘 농업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뭐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벌써 대기업이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카길, 뭐 원센토 이런 회사들이 다 뭐 LG도 하고요. 그리고 동부도 뭐 후지스도 해요. 하고요. 네. 대기업에서 요즘 뭐 동부에는 반찬 사업 하고요. 네. 아시죠? 네. 반찬 사업은 몰랐어요. 아 반찬 하잖아요. 제 유리 온실 사업만 알고 있었지. 아니요. 반찬 그 조그만 회사 인수해가지고 지금도 몇백억짜리 반찬 회사 하고 있고 동원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또 다 벌써 뭐 그 AI를 접목한 네. 그리고 뭐 버티컬 농업서부터 네. 뭐 인공지능 농업 기법서부터 네. 그게 참 참 궁금해요. 미래의 중소기업은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이제 디자인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떠오르는 이제 분야는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디자인 업계에서는 한 명의 천재 디자이너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기업의 디자이너 집단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명의 천재적인 디자이너. 그럼 뭐 작가님 말씀대로 네.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있어야 돼요. 네.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네. 아 진짜 뭐 저한테 지금 천재적인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저는 저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 뭐 이런 사람이 오히려 떠올랐는데 네. 뭐 그 정도급의 디자이너가 있으면 네. 타겟 나가겠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작가님처럼 이제 둘이 아, 저는 했잖아요. 저는 네. 뭐 저는 천재적인 디자인 결코 아니고 그냥 노멀한 일반적인 아, 디자인. 네. 그럼 아 그럼 이제 진짜 그래도 디자이너 세계에서도 집단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은? 아니면은 진짜 뛰어난 디자이너 한 명 있으면 아니 그것도 뭐 답은 없죠. 뭐 네. 진짜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네. 근데 그 답이 없잖아요. 정말 천재 같은 사람이 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집단 지성이 꼭 이기냐 한 사람을 네.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네. 사실은 뭐 한 사람 두 사람보다는 좀 더 네. 집단 지성 네. 많은 사람의 지혜가 네. 합쳐졌을 때 파워풀하거나 네. 좀 더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그건 작가님은 현재 몇 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은 저희가 한 6-7명 6명끼리 그럼 그리고 뭐, 또, 네. 또 때로는 또 외부에 있는 디자이너 합쳐서 네트워크전이 있어서 같이 합류하거나 네. 별도의 프로젝트를 내부 디자이너들과는 이렇게 하고 네. 외부 디자이너들과는 물론 외부 디자이너를 할 때는 네. 디자인 컨셉과 이런 게 정도 나온 상태에서 디자인의 앞다는 건 좀 네. 정리가 돼 있고 네. 후반부 작업, 중반부 후반부 작업을 같이 하죠. 그럼 이제 그 내부 디자이너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팀원이죠? 팀원과 함께 이제 내부 토론을 하실 때 네. 작가님은 어쨌거나 대표시잖아요. 네. 그럼 조직 내에서 상하라는 게 있고 이거에 반영도가 있을 텐데 이게 또 디자이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마찰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럼 보통 이제 작가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나요? 아니면은 뭐 정말 수평하게 해가지고 뭐 다수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시나요? 아 그것도 뭐 너무 그 네.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네네. 아무튼 그 요즘 MZ 세대의 감각과 네. 그들만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영역이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뭐 언젠가부터는 내가 MZ 세대, 30대 뭐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네. 아이디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디자이너한테 생명과 같은 네. 역할이기도 하고 네. 디자이너 아닌 사람도 차별화된 아이디어 내는 게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일관성 있게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네. 아이디어는요 네. 굉장히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고 편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진짜 젊은 세대들은 그들만이 또 어떤 감성과 네. 그쵸.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는 네.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만들어서 이걸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아이디어 회의할 때 네. 굉장히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저희 회사에 카페 공간이 있어요. 네. 카페에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저희 그 세미나 룸이 굉장히 쾌적해요. 네. 뭐 가든도 있고 네. 또 밖에도 좀 잘 보이고 뭐 적어도 그런 공간에서 하든 카페에서 하든 네. 그리고 제가 먹거리를 뭐 먹거리를 좀 막 테이블에다 과자라도 좀 놔두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얘기를 좀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어쨌거나 예. 대표기 때문에 그쵸. 그 무게감이 있어서 그쵸. 예. 그쵸. 제가 얘기를 하면 일단 뭔가를 던져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랑 반대되는 의견과 이런 거는 그쵸.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예. 항상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평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굳이 평가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나 네. 평가 안 할 얘기도 안 하고 평가도 안 네. 하려고 들고 네. 그리고 직원들이 편하게 얘기하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이 제 역할에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그 회의나 아이디어 회의 마무리는 또 제가 또 하는 경우가 또 꽤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얘기하려다 놓쳤는데.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런 문화를 저는 지속시키기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네. 생각났다. 네. 그 제가 즐겨 쓰는 얘기가 네. 제가 꿈꾸는 문화라는 직원한테 난 신입 사원이랑 논쟁하는 신입 사원이 나랑 약간 뭐 대들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표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대표님이랑 네.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회사는 네. 발전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근데 네. 우리 직원들이 네. 제 얘기에 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저도 뭐 별다른 저는 네. 뭐 저도 반대 의견 없는데 이런 회의할 때마다 특히 아이디어 할 때 그런 분위기다. 네. 저는 그 회사 우리 회사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네. 저희 회사는 신입 사원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뭐 대리 우리 직책은 네. 없어요. 우리 네. 다 프로입니다. 우리 직급이 없습니다. 뭐 네. 과장 부장 이런 거 다 없는데 우리 한 3년 차 이런 친구들은 뭐 얼마 전에도 네. 전 대표님이랑 생각이 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네. 칭찬해 줬어요. 야 이건 나 이런 표현 내가 얘기했잖아. 나 이런 표현 좋아한다. 그래서 조프로 그래. 좋았어. 그러고 저는 좀 더 얘기해봐. 왜 나랑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고 얘기하고.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문화가 맞아요. 만들어지느냐 하면 네. 그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엄청 쉽지 않죠. 네. 네. 쉽지 않아요. 작가님 50대신가요? 네 맞아요. 50대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네. 쉽지 않은데 진짜.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생존을 위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네. 이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끝으로 이제 그럼 구독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번 네. 해봤습니다. 아 네. 네. 아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네. 디자이너들이 쓰는 언어를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디자인이 쓰는 언어가 뭐냐.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또 어떤 일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뭐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책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와 또 사례들을 담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작가님과 인터뷰하면서도 차별화에 집착하는 디자이너 네. 그리고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디자이너 그리고 어떻게 아이디어들을 그들이 찾는지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언어들을 익히면 뭐 사업하기 그 중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